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이제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사람들이 건보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예. 본인 수입의 7.09%가 직장인들 건보료입니다. 이렇게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무한정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속성상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 숫자도 좀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자원을 아껴 사용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늙어가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가운데 60% 이상이 지금 노인 의료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수입하고 지출을 보시게 되면은 한눈에 보더라도 벌써 2023년도에 총 지출이 수입을 크게 능가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 10조 원이거든요. 2025년도에 20조 원입니다. 이거는 세금으로 떼워야 되는 겁니다.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쓸 건지. 여러분들 지금 세금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2019년 7조 원을 세금으로 집어넣고 적자가 생겼으니까 2022년도에는 9조, 그다음에 10조,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급속하게 여러분들 적자분을 세금으로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무한정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껴 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연금 문제를 아주 잘 아는 김용화 교수께서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기고하셨네요.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되네요. 우리나라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컸는데 2024년부터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능가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마이너스 10조, 2025년도에 마이너스 20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 현재 28조 안팎으로 쌓아놓은 적립금이 2029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벌써 소진된 걸로 보는데 예. 이분이 사용한 통계는 좀 다르네요. 누적 적자액이 2042년도에 563조 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데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도록 그 제도 수선을 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건강보험 급여는 96조인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도 인력이 효율적인지 다 따져가지고 뭡니까? 구조 조정도 하고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 수입은 84조인 겁니다. 그럼 12조 9천억 정도가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2022년도 200조 정도 돼가지고 국내 총생산의 9.7%, 경제협력개발의 평균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의료비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 OECD 평균에 비해서 결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200조 정도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실비보험도 다 포함해가지고 겁니다. 예. 그 여기 이제 오늘 김용화 교수의 지적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뭔가 하니까 의료 이용자나 의료 공급자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계속 더 높이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비가 한정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잉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가감한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1년에 몇 대 이상 정도는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 받을 때는 자가 부담을 훨씬 높인든지 그렇게 좀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이더라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건강보험료란 것이 준조세지 않습니까? 조세 부담도 힘든데 준조세를 계속 늘리게 되면 나라 전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노인들 여러분들 관련된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건강보험 요율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불평과 걱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민간 의료기관이 직면한 현실은 낮은 건강보험 수가, 저수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의료 이용량의 조절과 비급여 확대이며 이것을 가능히 하게 한 게 행위 수가제인데 의료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구조를 좀 바꾸어 가지고 과잉 의료 서비스를 의료 이용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병행이 돼야 지금 이 의료 건강보험 지출 폭증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게 항상 이렇게 경제학을 하거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렇게 과잉 의료 서비스를 계속 누리려고 한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낮은 수가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200조 정도를 건강보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실비보험도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매년 손실률이 뭡니까 100% 이상이 돼가지고 실비보험료를 또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전문가들하고 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수가 문제뿐만 아니고 낮은 수가 조정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과잉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일 일요일이죠. 어김없이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